안녕하세요. 글로벌 AI 담당 박연주 연구원입니다. 알파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의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도 발표했습니다. 검색 광고도 성장했지만 유튜브와 클라우드 부문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고 유튜브에서는 쇼츠의 수익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부문은 AI 관련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0.2의 분기 배당도 발표했습니다. AI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빅테크들의 투자가 더 확대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알파벳의 클라우드 부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구글 자체적으로도 20억 명에 달하는 월간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기적으로 생성 AI를 적용함으로써 검색 광고 및 유튜브 분야에서도 수혜가 기대됩니다. 검색 분야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멀티모달 검색도 가능해지면서 쿼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검색 결과를 AI가 대신 확인하고 요약해주면서 효율성이 개선되어 클릭률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177에서 $200로 13%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합니다. 예상보다 강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반영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였고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식수 감소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Open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도되는 등 AI 기술 경쟁이 점차 자본력 싸움이 되는 상황에서 연간 천억 달러 이상의 현금 창출력은 중요한 경쟁 우위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알파벳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